67살 모모 씨는 전남의 한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갖가지 일을 해왔습니다. 피 묻은 환자복을 빨고 청소까지 했지만 대가는 음료수값 정도가 전부였습니다. 그 위생 문제도 있고 만약에 그것이 피 빨리려다가 막 그 환자들한테 병이 걸려버리면 어째? 그런 식으로 일을 시켰더라고. 무 씨처럼 부당하게 일을 해온 환자들은 확인된 수만 29명. 청소와 환자복 세탁, 중증 환자 간병 등 꾸준히 일을 하고도 시간당 200원에서 많게는 2,000원 정도 받은 게 전부였습니다. 업무처럼 연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고된 일을 강요를 한 사안이기 때문에 사실상 고용관계로 봐야 맞고요. 이 병원은 지난 2014년부터 2년 동안 영업 수익이 13억 8천만 원에 달했지만 수익을 늘리기 위해 환자들을 이용한 것으로 경찰은 판단하고 있습니다. 이번 환자에게 치료 목적 외에 노동을 강요하는 건 정신보건법 위반입니다. 병원 측은 작업치료의 개념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. 경찰은 병원장 62살 하모 씨를 정신보건법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지방노동청에 관련 사실을 통보했습니다. 경찰은 다른 병원에서도 환자를 상대로 한 임금 착취 사례가 있는지 수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. KBC 이계혁입니다.